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 예, 오늘 인천 골목 여행을 나왔는데요. 여기는 바로 이제 인천역 근처에 있는 이제 만석동하고도 가깝습니다. 여기 한번 근처에 옛날 집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몇 채 구경해 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오른쪽에 방음벽은 당연히 철길이에요. 철길에 옛날 집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몇 채가 보니까 폐가로 있는 것 같아요.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폐가인데 여기에는 꽃들이 예쁘게 폈어요. 라일락 꽃도 폈고. 예, 한번 일단은 옛날 집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예, 뭐 집이 뭐 담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완전 다 위장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시고 이쪽 열은 다 폐가 같아요. 폐가. 쭉 한번 보시죠. 이렇게 철길에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은 옛날 집들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 영화, 그런 영화 있죠. 부시맨. 부시맨에서 콜라병 하나로 세상을 웃겼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저는 아직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아직도 뭐 유튜브 초보자나 다름없지만은, 저는 핸드폰 하나로, 세상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예, 한번 계속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화분도 나와 있고요. 위에 수석도 있네, 수석. 예, 방금 지나온 길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꽃이 되게 라일락 꽃이에요, 라일락. 좀 개인적으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미와 튤립을 일반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예쁜 꽃보다도 이렇게 향기 있는 꽃을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 라일락 꽃하고 아카시아 꽃을 좋아합니다. 라일락. 라일락. 좀 이름이 재밌죠? 락자가 즐거울 락자인가요? 물론 농담입니다. 라일락이 뭐 영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죠. 라일락이 꽃향기가 무진장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라일락이 있는 데를 지나갈 때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냄새를 맡고 싶어가지고. 보면은 낮에보다는 밤에 라일락이 꽃향기는 그때가 많이 뿜어내는 것 같아요. 꽃과 나무의 속성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라일락도 지금 일주일이나 2주 전에는 아주 쌩쌩했는데 이제 점점 향기의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 서서히 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서 보는 풍경 뭐 이렇게 좀 어두워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다시 한번 나와서 보면 참 인상적인 풍경이에요. 예, 방금 보신 집의 이 옆 측면 모습이에요. 오래된 집이죠.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 밑으로 이렇게 1층에 대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2층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죠. 참 집이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이 앞에 있는 집도 상당히 작은 집이에요. 보니까 아주 낮아요 집이. 네, 저 앞에 있는 집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밑에는 보니까 야자 매트가 쫙 깔려 있네요. 야자 매트라 그래도 푹신푹신하게 느끼면 좋으네요. 예, 이 집도 상당히 오래된 집이에요. 방금 보신 철길 옆에 있는 집, 바로 옆에 있는 집입니다. 시골 스타일의 집이죠, 지붕이. 양철 지붕 같아요, 양철 지붕. 참, 옛날에는 저렇게 집에서 이렇게 운동기구 엮기 놓고서 진짜 운동했어요, 그쵸? 저도 어렸을 때 몸을 좀 아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엮기 사가지고 아령도 들고 엮기도 들고 그랬는데 저는 옛날 추억이 느껴지네요. 저 사다리 재밌어 보이는데요. 저 위에 한번 올라가서 높은 데서 한번 집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방금 사다리 올라오면 특별한 건 없고 여기다 보니까 필름을 해놓은 게 무슨 밭농사 조그맣게 지려고 준비해 놨나 봐요. 보니까 네, 방금 보신 집만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네요. 보니까 예, 이곳이 다 만석동 주변 풍경이에요. 인천역 근처 만석동 주변 풍경. 만석동은 지금 2023년도인데 80년 전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이런 거 건물도 참 오래됐죠. 평택 쌀상에.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천 골목 여행, 인천역 근처에 있는 만석동 근처 마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